Hello everyone, 기독전명TV 신학영어 집중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평은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야.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야. 다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야. 네 개의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lecture. 오늘의 수업은 based on, 근거한다. 근거한다고 뭐라고? It's based on, be based on. The Gospel of John. 자, 요한복음 영어로 뭐예요? The Gospel of John, chapter 5, verse 39입니다. 5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에 관해서 말하면서 When Jesus talked about the Old Testament, 왜 Old Testament가 쓰여졌는가? Old Testament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You search the scripture. 네가 뭐 한다고? 네가 search the scripture.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읽죠. 읽는데 어떻게 읽어? Search를 다른 말로 flip through야. 성경을 책장을 넘기다야. 책장을 넘기다가 플립드래. 성경을 막 읽어요. 아침에 큐티하면서 막 읽죠. 왜 읽어? 오늘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뭘까 막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봐준다고? 스크립처를 봐. 왜냐하면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죠? 그 성경책 안에서 읽다가 큐티하다 막 밑줄 긋고 막 쫙 크잖아. 와, 오늘 이 부분이 뭐야? 나한테 감동이 됐네. You think you have eternal life. 네가 뭐 그거를 갖고 뭘 가져? 영원한 영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입니다. 그거와 다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뒤통수를 치는 거죠. It is they, 뭐야, they. 그것은 testify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잘 무슨 뜻인지 몰라서 원어를 써놨습니다, 밑에다가. 여기 부분이 여기서 이제 현재 완료로 써있어요. 현재 분사로 써있어가지고. Bearing witness예요. 그래서 Old Testament가 뭐냐면 Bearing witness, 증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페리가 concerning, about에 관한 뜻이고요. 그 다음에 MO로 써가지고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신 Old Testament, 그죠? 여기 스크립처가 OLT입니다. OLT, Old Testament, 그죠? 구약에 구약은 왜 써졌다?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죠? 이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큐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가까워지지 않고 있는가를 집중하면서 읽는 것이 맞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The Bible is a Bible.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야 라는 것을 볼게요.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야. The Bible is all Jesus story.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이 무엇이다? 이게 핵심이야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뭐라고요? The Bible is all about. 그렇지. Bible is all about이야. All about. About 앞에다가 all을 붙여가지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이런 거야 라는 핵심 표현이 되겠습니다. So Bible is all about Jesus Christ 하면 될 거야. 시작. 너 해봐. Bible is all about Jesus Christ. 그치? 그치? 그래서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그래가지고 그가 하는 거 할게. What he does. What he does, 그죠? 그가 하는 것이 뭐지? What he does.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그녀에 관한 것이야. 그녀하고 어떻게 사귀는지에 관한 것이야. 그럼 똑같아요. All he does is all about Susan. 이러면 되겠지. Susan. Susan. 다 Susan에 관한 것이야. 그가 아침에 하는 말도, 점심 때 하는 말도, 저녁 때 하는 말도, 그죠? 이거 뭘로 바꿔야 돼, 우리는? All, 그지? What I do. 해봐. What I do. What I,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야. 뭐야? What I do is all about the glory of God. 해볼까? 시작. What I do is all about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지. 뭐야? What I do is all about the glory of God.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잡아봐라는 표현 똑같아요. 핵심 영어로 core가 있고요. 그래서 catch the core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고 핵심을 잡아보는 해봐. Get down to the core. 할까? Get down to the core. Get down to the core. 그래서 핵심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Catch the core 하면 안 돼요. Get down to the core. 아니면 get down to the needy greedy 해볼까? Needy greedy. Needy greedy. Needy greedy. Needy greedy가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 Get down to the core. 아니면 get down to the needy greedy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현 가볼게요. 제가 정호하고 여러분이, 제가 찰리하고 여러분 정호하면 되겠습니다. 정호. How is your walk with the Lord? 자, 소리가 어디서 난다고? 뒤에서 해봐. How is your walk? How is your walk with the Lord? 자, 너야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니? 영어로 뭐야? How is your walk? Walk. 자, 지내다를 뭘로 표현했어? 걸어다니는 걸 표현하면 영어로는 How is your walk with the Lord these days? 자, 요즘 영어로 뭐라고 요즘? 요즘 these days, these days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m good.
나 잘 지내 영어로 뭐예요? I'm good. I'm how are you? 한번 뭐라 돼? How are you? Happy. I'm fine. Thank you. 왠지 한번 안 돼 뭐래? I'm good. 해봐. I'm good. I'm good. I have heart. 그러나 요즘에 힘들어. 요즘에 힘들어. 힘들어 하면 파워 쓰면 안 돼요. 뭐라 그래? 힘들어 하면 I have a hard time. I have a hard time. I have a hard time. 자, reading the Old Testament. 뭐 하느라고? Have a hard time. ing 목적에 해봐. I have a hard time. I have a hard time. Reading the Old Testament. Reading the Old Testament. 그렇죠? 나 구약 읽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정우는 지금 뭐야? New convert였죠? 새 신자가 뭐랬지? New convert. 새 신자가 뭐라고 영어로? New convert. 아니면 new member. 뉴 멤버인 정어가 뭐 읽을 때 힘들어? 구약 읽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구약 읽을 때 힘들으니까 뭐야? 다 어디 읽으래? 요한복음을 맨 처음에 읽으라고 그러잖아. 그지? 요한복음. 나 구약 읽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나 구약 이해가 안 돼. 해볼까? I have a hard time. I have a hard time. Reading the Old Testament. 자, 나 우리 아버지랑 말하면 힘들어. 뭐야? I have a hard time talking to my father. 그지? 시작? I have a hard time talking to my father.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What's the matter with that? 야, 뭐가 문제야? 영어로? What's the problem? 아니고 뭐가 문제야? What's the matter? 해봐.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야? 영어로 뭐야? What's the problem? 아닙니다. What's the matter with that? 야, 그거가 뭐가 문제야? What's the matter with that? 너는 뭐가 문제야? 뭐야? What's the matter with you? 그죠? 그 클래스는 뭐가 문제야? What's the matter with the class? 여기다 뒤에다가 문제를 쓰면 되겠습니다. I'm so easily and distracted. 해볼까? I'm easily distracted. I'm easily distracted. 딴 생각을 해. 영어로 뭐라고? Distracted. 딴 생각을 해요 뭐야? Distracted. 딴 생각을 해. 그렇죠? 그리고 뭐야? 나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영어로 뭐야? I'm lost. I'm lost. 딴 생각을 하는 게 distracted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야? Lost. 나 요즘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나 뭐 하지 요즘에? 나 시간 낭비하고 뭐 하는지 뭐지? I am lost. I'm lost. 그러니까 대화하다가요. 대화하다가 사람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 그럼 뭐라 그래? I'm lost. I'm lost. 그래. 나 지금 무슨 얘기하세요? 뭐라고? I'm sorry, I'm lost. 나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I'm lost. 딴 생각하다 뭐라고? Distracted, distracted. There are so many difficult cultural aspects. 자, 있다 없다 뭐라고? 있다 없다? There are so many. 많이 있다 뭐야? 해봐, there are so many. There are so many. 자, 많은 사과가 있다 뭐야? There are so many apples. 많은 문제가 있다 뭐지? There are so many problems. 많은 소녀들이 있다? There are so many girls. 자, 많은 문화적 면이 있다 뭐라고? There are so many difficult, 어려운 문화적 면이 뭐야? There are so many difficult cultural aspects. 시작. There are so many difficult cultural aspects. There are so many difficult cultural aspects. 내가 이해할 수 없는 that I cannot understand. That I cannot understand.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뭐라? That I cannot understand. 내가 알 수 있는 뭐야? That I cannot know. 내가 볼 수 있는 뭐야? That I cannot see. 되겠죠? 자, I think I'm easily distracted and lost. 나는 딴 생각을 하 자꾸. 그리고 뭐야? 뭔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죠? There are so many. I am easily distracted and lost. There are so many difficult cultural aspects that I cannot understand. Man, I've been there. 나도 그런 적 있었지. 영어로 뭐라고? I've been there. I've been there. 해봐. I've been there. I've been there.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I was in the same boat. I was in the same boat. 야, 나도 그랬어. 영어로 뭐라고? I was in the same boat. 똑같은. 우린 입장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뭐라 그러지? I was in the same position이라고 하죠. 영어는 posi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In the boat라고 그래. I was in the same boat. 자, 나도 그래. 영어로 뭐야? Same boat here. 해볼까? Same boat here. Me too. 이러면 안 돼. Me too 아니라 뭐야? I was in the same boat, man. I was in the same boat. I've been there. I was in the same boat. 자, 뭐뭐 하지 않으려고 해봐. 뭐뭐 하지 않으려고 해봐. 뭐야? Try not to. Try not to. 해봐. Try not to. Try not to. 자, 많이 관심을 기울이다. Pay too much attention to. 그죠? Try not to pay too much attention to. 자, 이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말려고 해봐. Try not to pay too much attention to. 시작. Try not to pay too much attention to. All those trivial matters. 그러한 모든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거. Trivial matters. Trivial matters 아니면 little things야. 작은 거 뭐라? 사소한 거 뭐라고? Little things. 그 다음에 look at the picture. Look at the big picture 할까? 큰 그림을 봐. Look at the big picture. Look at the big picture. 그 다음에 핵심을 잡아봐. Get down to the nitty gritty. Get down to the nitty gritty. Get down to nitty gritty. 아니면 get down to the core.
The Old Testament. 자, 구약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야. The Old Testament is all about Jesus Christ. 시작. The Old Testament is all about Jesus Christ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제가 찰리하고 여러분이 정호하고 제가 찰리하고 여러분 정호하고 같이 끝내볼게요. 시작. 정호, how is your walk with the Lord these days? 가볼까? I'm good, but I think I have a hard time reading the Old Testament. What's the matter with that? I think I'm easily distracted and lost. There are so many difficult cultural aspects that I can't understand. Man, I've been there and just try not to pay too much attention to those trivial things. Look at the big picture and get down to the core. Old Testament is all about Jesus Christ.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